바쁜 삶 속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한타 투데이 유투입니다. 다음 달 11월은 미국의 대선이 있는 다소 특별한 달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유한타 투데이에서는 미국 대선의 두 후보인 트럼프, 바이든의 정책을 비교해보고 이것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후보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임기 4년이 미국을 후퇴시켰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과거를 회복하자는 의미의 Build Back Better 이라는 문장을 선정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중 미국은 위대함을 회복했고 이를 유지하자는 의미로 Keep America Great 이라는 문구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의 생각이 다른 와중에 경제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 세제 그리고 외교적인 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방향성에서도 두 후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정책 부문을 점검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지만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는 바이든은 전형적인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최저임금을 인상시키자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강한 노동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반중국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불법 체류자들의 일자리 100만 개를 미 노동자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중국을 통해서 고용을 회복시키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투자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낙후된 미국의 기초 인프라 재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바이든은 친환경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투자 진행을 보다 강조합니다. 특히 대도시에 대한 탄소 중립 교통망 구축,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대표적인 사례로 5G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5G 통신 인프라 구축을 자신의 2기 과제로 언급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부분은 없지만 트럼프가 내건 1조 달러의 경기 부양 금액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5G 투자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은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투자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제 부분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성향이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증세를, 트럼프는 세율 인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자본소득세 역시 두 후보 입장은 상반됩니다. 자본소득세는 투자 장려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소득세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측은 형평성 측면, 그리고 세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트럼프 측은 투자 위축을 막고 활발해지는 경제활동이 오히려 세금 감소분을 보완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인하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부분입니다. 대한민국과 미중 간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고 실제로 미중 갈등이 있었던 2018년부터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이든과 트럼프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의 약탈자로 규정하고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를 통해서 갈등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앞서 경제 부분에서 말했듯 중국의 빼앗긴 일자리 100만 개를 되찾아오겠다는 강경한 정책을 표방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친중국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미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정서가 나빠진 점을 생각하면 그렇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의회의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의 대중 정책도 유화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보다는 미국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중시한 데 반해 바이든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외교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당선할 경우 G20, G7 등
대중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을 포섭해서 G2의 직접 충돌보다는 중국 대 미국 동맹 형태의 구도를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벌어졌던 표면적인 긴장의 강도, 글로벌 교역량 같은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좀 완화는 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경제, 투자, 외교 세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의 차이점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두 후보의 성향과 공약이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뜨거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공약 점검을 통해 투자자분들의 향후 시나리오 정립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브는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